음식 축제에 오신 걸 환영해요. 여긴 앨리스예요. 차가운 음료를 팔죠. 앨리스는 고객들에게 빈병 5개를 음료 한 병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줘요. 필은 어제 파티에서 모은 빈병 77개를 그녀에게 가져왔어요. 여러분은 저 77개의 빈병의 대가로 필이 얼마나 많은 음료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? 필은 총 19개의 3병을 얻을 수 있어요. 우선 빈병 75개를 앨리스에게 주고 3병 15개를 받아요. 이때 아직 빈병이 2개 있을 거예요. 15병의 음료가 비게 되면 그것도 돌려줄 수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음료수를 3개 더 얻어요. 그리고 그걸 다 먹은 후에도 병이 2개 남으니까 한 병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. 바비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대폭 할인해서 팔고 있어요. 그래서 손님 한 명당 하나의 아이스크림만이라는 규칙이 있어요. 바비에게는 두 가지 맛만 남았어요. 바닐라 1유로짜리와 체리 2유로짜리요. 리사가 와서 바비에게 2유로를 줘요. 아무 질문도 안 하고 바비는 그녀에게 체리 아이스크림을 줘요. 다음 에이미가 바비에게 2유로를 줘요. 하지만 이번에는 바비가 물어요. 체리 아니면 바닐라요? 왜일까요? 리사는 1유로 동전 두 개를 갖고 왔어요. 그 뜻은 그녀가 체리 맛을 사고 싶어 했다는 걸 의미해요. 만약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원했다면 그냥 1유로 하나만 냈을 거예요. 반면 에이미는 2유로짜리 동전 한 개만 두었어요. 그래서 바비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아이스크림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던 거예요. 제리는 샌드위치를 팔아요. 네 가지 맛이 있어요. 하지만 그중 하나만이 먹어도 안전해요.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? 첫 번째 샌드위치 안에 작고 귀여운 벌레가 있어요. 세 번째는 토핑 안에 작은 레고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 샌드위치는 주변에 파리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아마 썩은 걸 거예요. 하지만 두 번째 샌드위치는 꽤 맛있어 보여요. 경찰은 축제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이 세 명의 여성을 체포했어요. 이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세요.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? 두 번째 여자는 머리수건 아래로 서류철을 들고 있어요. 아마도 도망치려고 계획 중인 사람일 거예요. 음식 축제는 매년 전설적인 페이스트리 대회를 개최해요. 14번째와 16번째 챔피언은 아빠가 같아요. 그리고 엄마도 같아요. 두 번째 챔피언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쌍둥이는 아니에요. 입양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둘 다 여자예요.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? 둘은 같은 사람이에요. 이제 여러분이 훌륭한 음식 평론가가 될 수 있는지 볼게요. 이 케이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나요? 이건 거울에 반사된 거예요. 이 맛있는 케이크는 어때요? 이상한 디테일이 보이나요? 이 케이크에는 체리가 하나 부족해요. 빌과 웬디는 음식 축제에서 첫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. 맛있고 신선한 파파야를 사서 그걸 즐기기 위해 푸드코트에 앉아요. 파파야는 달콤하고 맛있어요. 둘은 각각 두 조각씩 먹어요. 10분 후 빌이 아프기 시작해요. 웬디가 빌을 병원으로 데려가요. 의사는 파파야에 독이 있다고 해요. 빌과 웬디는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마셨어요. 어떻게 웬디는 괜찮을 수 있죠? 독은 씨앗에 있었어요. 빌은 그걸 다 먹었지만 웬디는 씨를 버렸어요.
알렉스는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있어요. 하지만 그녀가 일어나 자리를 떠도 그녀의 자리에 가서 앉을 수 없어요. 이 여자는 어디에 앉아있죠? 그녀는 알렉스의 무릎 위에 앉아있어요. 피자 가게로 넘어가 볼게요. 이 까다로운 순서를 풀 수 있나요? 새로운 원의 모든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동해요. 그래서 세 번째 답이 맞아요. 이 커피숍에는 세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. 찾을 수 있나요? 바리스타는 왼손이 두 개 있어요. 이 거울에 비친 모든 것들이 거꾸로 보여지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객은 그림자가 없어요. 화이트 씨는 이 축제의 주요 투자자예요. 저녁에 손님들 중 한 명이 축제 장소의 뒷마당에서 그녀가 의식을 잃고 있는 걸 발견해요. 존스 형사는 범죄 현장에 도착해 화이트 씨의 동료인 바비, 제임스, 셀리, 샘, 세바스찬 5명을 신문해요. 또 주위를 둘러보고 세 개의 노트를 발견해요. 첫 번째 노트는 창고에 있어요. 두 번째는 아트 라운지에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이크업 룸에 있어요. 모든 쪽지에는 비슷한 메시지가 있었어요. 단서는 노트를 찾은 곳에 있다. 존스 형사가 이 미스테리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? 샘이 범인이에요. 방을 좀 봅시다. 각 방의 첫 글자를 가져오면 SAM이 나와요. 글자를 정리하면 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. 다이애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고 그걸 푸드코트 테이블 위에 두고 음료수를 사러 가요. 그리고 돌아와서는 케이크가 없어진 걸 보게 되죠. 그녀는 근처에 서 있던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. 헨리는 말했죠. 제가 한 게 아니에요. 전 무설탕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. 그린 씨는 전 알레르기가 있어요, 아가씨. 전 지금 30년째 초콜릿을 안 먹고 있어요. 라고 대답했어요. 켈리는 미안하지만 제가 왔을 때 이 테이블은 비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테이블에 앉았죠. 케이크는 보지 못했어요.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? 그린 씨가 알레르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. 바로 지금 핫초콜릿을 마시고 있거든요. 오늘 저녁 마이크는 친구들, 미아, 댄, 크리스탈과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에요. 그는 축제에서 커다란 팝콘 한 상자를 사요. 그러고 나서 마이크가 그걸 테이블 위에 놓고 모두에게 말하죠. 영화가 15분 후에 시작할 거야. 난 화장실에 갈 여유가 있어. 여기서 기다려. 그리고 영화가 시작할 때까지 팝콘 먹지 마. 몇 분 후 마이크가 돌아와서 팝콘 상자가 반쯤 비어있는 걸 보게 돼요. 미아는 크리스탈이 그랬어 라고 말했어요. 댄은 얜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. 그리고 크리스탈은 댄이 거짓말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. 누가 팝콘을 먹었는지 알 수 있나요? 댄이에요. 유일하게 볼에 팝콘 부스러기가 묻어있네요. 한편 제니퍼는 푸드코트 반대편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어요. 갑자기 업무상 전화를 받고 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통화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. 몇 분 후 제니퍼가 돌아오고 엄청 속상해해요. 누군가가 그녀의 잔에 있는 차를 다 마셨어요. 테이블 옆에는 세 사람이 서 있어요.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나요? 가운데 있는 이 여자요. 컵에 보라색 립스틱 자국을 남겼어요. 이 다섯 명 중에서 왼손잡이를 찾아낼 수 있으시겠어요? 바리스타요. 그녀는 오른손으로 쟁반을 들고 정지해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.
그러는 동안 왼손으로 음료를 서빙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마도 왼손잡이일 거예요. 마르타는 과일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. 레시피는 액체 90%와 고체 과일 혼합물 10%로 구성되어 있죠. 그 혼합물의 총 무게는 20kg이에요. 잠시 동안 음료를 끓인 후 마르타는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려요. 이제 액체는 전체 중량의 50%만을 차지하고 있어요. 지금 음료의 무게는 얼마일까요? 처음에 이 액체는 전체 혼합물의 90%인 18kg을 차지했었어요. 그리고 고체 과일의 무게는 2kg이었어요. 이전에 고체가 10%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전체 중량의 50%를 차지하고 있어요. 하지만 무게는 여전히 2kg이에요. 현재 액체가 50%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게 또한 2kg이어야 해요. 그래서 마르타의 과일 음료의 전체 무게는 4kg이에요. 다이애나, 프랭크, 그리고 쿠엔틴은 파스타를 요리해요. 그들은 동시에 세 개의 동일한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해요. 하지만 프랭크의 물이 먼저 끓어올라요. 왜 그런지 알 수 있나요? 이 사람만이 뚜껑을 닫았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 창고 안을 살펴봅시다. 뭔가 이상한 게 보이나요? 이 양배추에는 눈이 있어요.